안녕하세요. 화성 대 화성의 최상입니다. 아, 화성온 TV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화성 대 화성 새롭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누구시길래 여기서 박수를 치고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화성과 화성을 비교한다고 해서 과학자가 오시지 않을까, 과학자 선생님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기자님이 오셨어요. 예. 어떤 기자님이세요, 구체적으로? 과학 잡지 그 파퓰러 사이언스에서 네, 13년 동안 그 외신 기자로 일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주제는 그 화성 대 화성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도시 화성, 화성시 할 때 그 화성과 또 우리 행성 화성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기자님 성함이 이동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동훈 말고 다른 이동훈도 있고 이동훈 있고 그렇죠. 이름 똑같은 사람들 많은데 네.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생긴 것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도시 화성과 행성 화성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그 한자부터 다른 거 쓰죠. 그 조선시대 정조 임금님 18년 때 그 정조 임금님께서 그 붙여주신 이름인데 그때 그 수원부 읍치 그러니까 그 수원부 그 행정 중심지랑 그리고 그 이 정조 아버님 그 사도세자 릉인적인 그 현릉원. 그게 수원화성 그거 그렇죠. 같네요. 예, 그 이 꽃 화자는 그 장자의 고사인 그 화인축성이라는 고사에서. 거기 화자에서 따온 건데요. 그 화지방 제후가 그 요임금한테 부귀, 장수, 다산을 기원했다는 고사예요. 거기에서 따와서 아, 이 화성도 이렇게 풍요의 고을로 만들겠다. 부귀, 장수, 다산이 넘치는 네, 그런 뜻으로 지으신 이름이라고 하네요. 해외의 나라에서도 화성시 같이 그 이름을 따온 게 있을까요? 비슷한 거? 화성을 영어로 그 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 근데 이 마스는 원래 뭐냐면 그 로마 신화의 전쟁 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 서구인들의 그 사고 방식의 중심을 이루는 신화다 보니까는 되게 많아요. 그 저기 그 프랑스에는 마스라는 도시가 6곳 있고 미국에는 마스가 7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마르스라고 하거든요. 그 우크라이나에도 1곳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이제 한자가 다르지도 않고 아예 철자 자체가 같으니까 다들 그냥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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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인들이네요. 그렇죠. 아유 재밌네. 이 지명 말고도 이 주변에 그 행성 화성에서 그러니까 마르스에서 좀 따온 글자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그 달력을 들춰보시면 나와요. 네, 그 화성에서 따온 부분. 그렇죠. 화요일. 아 맞아요. 맞죠. 예. 그거는 진짜 그 한자도 그 불화. 네, 예, 불화고 그쵸? 그리고 또 영어로도 그 튜즈데이인데 튜즈데이가 저기 그 게르만 민족의 그 북부 신화의 신 티르의 날이란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게 변해서. 네, 튜즈데이가 된 거예요, 영어로. 그 어? 퀴르가 뭐예요? 그 저기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르스하고 같은 신이에요. 아, 같은 신인데 네, 그렇죠. 이름만 다른 거. 네. 그리고 달력 속에도 또 하나가 있는데 모르세요, 혹시? 달력. 비슷한 게 있을까? MA 마치. 마치. 3월. 네. 3월. 네. 아, 3월이 또 마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그 라틴어로 마르티우스 맨시스예요. 이게 그 마르스의 달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네. 그 변해서 그 영어 단어 마치가 된 거죠. 왜 전쟁의 신의 이름을 3월에 가져왔을까요? 3월이 전쟁 같아서 그런가? 계약도 있고 막 새로운 시작을 해서 막 정신 없어서 그런가? 비슷해요. 그 저기 그 3월은 그 봄이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네. 예, 겨울의 추운 기온을 저기 그 전쟁 신이 진군을 하듯이 그냥 확 깨부시고. 진군을 하듯이 온다. 겨울에 동장군을 팍 네, 밀어내는 그렇죠. 예. 우리 화성의 네. 그런 마르스의 모습. 기자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화성의 특징을 알아봐요. 네, 그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에서 지구 빼모는 그나마 지구하고 가장 비슷한 곳이에요. 그 지구처럼 그 암석형 행성이고 반지름은 그 지구의 반 정도고. 질량 그러니까 무게는 지구의 한 10% 정도 돼요. 네. 10%요? 네. 더 가볍네요? 예. 그 지표 고도 기압이 지구의 0.006배인데 그 공기 밀도가 무지하게 낮아요. 그리고 그 공기의 96%가 이산화탄소예요. 사람이 아, 호흡할 수 없겠죠. 그리고 평균 기온은 영하 63도입니다. 뉴스 기사 막 많이 났었잖아요. 네. 화성에 막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예.
화성에는 또 막 이렇게 빙하가 있다. 예, 그렇죠. 뭐 네. 발견됐다, 뭐 이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러면 약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도시 화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은 경기도 내에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네. 왜 증가해요? 살기 좋으니까 증가하겠죠. 아, 모르겠네요. 네, 그 네네. 출산율도 높다고 그러고 또 올해 3월로 시승격 2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우리 박수 칠까요? 축하합니다. 20주년. 축하합니다. 그 유명한 괴짜 중에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알죠. 특히 이분이 막 이렇게 뭐 화성 이주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그 화성에 가려면은 일단 그 두 가지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떤 문제인가요? 첫 번째로는 그 교통수단 문제예요. 로켓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로켓의 그 속도가 그 빨라봤자 그 시속 4만 내지 5만 킬로거든요.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화성하고 지구하고 사이에는 가장 멀 때는 그 4억 킬로가 넘어요. 제일 가까울 때 발사를 해도 갔다 오는 데만 한 450일, 500일 정도 걸리죠. 예. 왕복이 한 1년하고도 6개월. 그 기간 동안에서 인간이 육하는 그 좁은 우주선 안에서 동료들하고 트러블을 안 일으키고 잘 지낼 수 있는가? 좀 약간 인성 검사랑 사이코패스 예, 테스트 이런 거. 중요해요. 앞으로 진짜, 진짜 장난 아니게 중요해요. 농담 아니라. 네. 근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화성에 놀러 갈 때 얘기고요. 네. 소풍 갈 때 얘기고 화성에 아예 살러 가면은 그 문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어떤 게요? 뭐 드시고 사실래요? 무엇보다 아까 그 감자? 예, 감자 얘기했죠. 그 모든 화성은 있잖아요. 여태까지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수렵 출입 경제가 안 돼요 이게. 모든 음식은 다 그 하우스 치고 농사해서 먹어야 돼요. 지구에서 막 통조림 같은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아, 특이한 긴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레토르트 식품이랑. 근데 그 지구에서 화성까지 배송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로켓 배송이긴 하네요. 그렇죠. 진짜 막 나사에서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로 테라포밍? 네. 그게 가능해져서 화성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누구의 땅인가요? 그 현재 그 국제법상으로는 어떤 나라도 그 화성의 그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먼저 깃발 꽂으면 안 돼요? 막 모세 돼. 마블처럼. 지구에 있는 화성에도 뭔가 좀 기술적으로 진보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가진 도시예요. 그 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첨단 기술. 뭐 반도체, 전자, 뭐 자동차, 의약품 이런 것들을 열심히 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마 화성에 가는 데 필요한 기술도 화성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정말요? 네. 화성인들이 네. 화성을 네, 밟아볼 수 있게. 그렇죠. 네. 개척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 대 화성 첫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다채로운 얘기를 나눴더니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네. 어떠셨어요 기자님? 그 하시는 질문들이 그 엉뚱하면서도 좋은 질문들이 많아갖고서 놀랬어요 저도. 네. 아 진짜 좋은 질문 많았나요? 예.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만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싶었는데 아유 다행이네요. 네.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각해 볼게요. 네. 튕기시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알고 싶은 화성의 세계, 화성 대 화성 즐겁게 보셨나요? 화성우TV에는 더 많은 화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성우TV 클릭 클릭.